진심을 다해서 잘못했다고 인사드리고 알았지? 응. 사고 치면 안 되는 거야, 건우가. 화를 내면 안 돼. 알았지? 참을 수 있어? 어... 왜? 무슨 일인데? 들어가자. 교장실 가서 인사 잘하자. 어? 잘하자. 교장실? 어. 교장실까지 아... 가요? 아니, 네. 사과하러 교장실까지 들어갔어. 아니, 무슨 일이길래... 오, 예. 아니, 금쪽이 속의 역사상 가장 역동적인 그런 속이었거든요. 와, 저 나이에 저렇게.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장실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신신당부하면서 화내지 말아라 막 이렇게 교장실로 들어가셨거든요. 무슨 일인가요? 네,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길에 가다가 어떤 아이를 좀 때렸어요. 아이고. 예. 싸움이 붙은 건가요? 아니요, 그냥 일방적으로 저희 아이가 그냥 화가 난 거를 그 아이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닌데. 난 게 저랑 이제 통화하면서 화가 났는데 그 화를 이제 앞에 있는 애꿎은 아이한테 네. 아이고. 때리게 돼서 이제 학폭위가 열리고 어머나.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 만나러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교장실까지 갔다는 건 조금 일이 좀 많이 커졌나 봐요. 그리고 네. 또 이렇게 또 금쪽이가 저희가 알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좀 있나 봅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뭘 못하게 하게 되면 화가 나서 막 지나가는 어른도 때리고 또 찻길에 뛰어든다고 찻길에 뛰어든다고? 예, 자기 그냥 죽어버린다 이렇게 뛰어들거나 어머. 때리고 욕설을 하고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일들이 좀 어려운 게 지금은 좀 그래도 아직 어리니까 좀 그래도 점점 커질수록 성인에 대해서 무슨 더 큰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5학년인데도 어떤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한다면 이제 학년이 거듭될수록 진짜 좀 무서운 상황일 수도 있죠. 네. 아, 과연 그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건지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해결을 해야겠죠. 네. 함께 우선 일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추워? 안 추워. 추워? 잘해야 돼, 그러면?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하자. 네. 아, 인사도 잘하네. 선생님이시네. 어이구. 존댓말도 잘하고. 해요. 화이팅! 네. 언니야, 아직 7시도 안 끝났잖아. 언니야, 화내지 말고.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해야 돼? 응? 네가 엄마한테 전화했다고 말하면 안 돼. 왜? 무슨 일인데? 선우 아빠. 진짜.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자기 오게 해주라고. 자기가 전화하고 뭐 학교 가기 싫었다 이거는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거지. 혼나니까. 해줘야지 선생님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아, 선생님, 저... 권우 엄마인데요. 진짜 학교에서 나오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가? 감사합니다, 네. 자. 권우야? 됐어? 어. 아이씨, 나왔잖아, 아이씨. 야, 어? 엄마한테 지금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아까 순한 아이가? 맞잖아, 아이씨. 건우야, 엄마가 없는 상황을 선생님한테 거짓말은 못해. 안 해. 야, 씨. 조용히 해. 야, 씨. 조용히 해. 아이고, 자기 참... 뜻대로 안 되면 저러나? 야. 선생님이 전화 수업 중이라 못 받으시잖아. 욕하지 진정해. 어? 그러니까 교실로 올라가야지. 약간 이제 분노 조절이겠나? 아유, 아직 애긴데 5학년이면 그러니까요. 근데 요 아까 그 장면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날 아침 10시에 네. 조퇴하겠다고 전화를 했는데요. 네. 매일 이럽니까? 아니면 어쩌다 이럽니까? 사건이 없는데도 매일 그렇게 해서 4학년, 5학년 지금 한 몇 년을 그렇게 한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이제 선생님한테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힘들다 하면 다 집에 오고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됐어요. 하루하루 너무 힘드시겠어요, 언니. 네. 너무 힘드시겠어요.